뭐야 이거? 소고기보다 비싼 갯지렁이를 잡아서 베트남 요리 쯩득 쥐어이 남김없이 먹어보자. 256일째 작성 중? 아, 이 형님 아직도 이러네. 저번에 지렁이탕 먹고 정신 못 차렸네 이거. 아이 몰라. 근데 여보, 이혼하자니 걔 무슨 말이야? 이혼해. 누구야? 잠시만. 소고기보다 비싼 갯지렁이 혼무실을 잡아. 아이. 아, 이 형님은 진짜 이 타이밍에. 야, 이혼하자니까 뭐해? 이혼보다 중요한 알람이라 그래. 그렇구나. 잘 살아. 어? 은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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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야. 그렇게 은혜는 떠나갔다. 이게 다 그랬기 때문이야. 이게 다 악플로 앵글리덕 때문이야. 뒤졌어. 내가 무조건 갯지렁이 먹는다. 뭐야, 한강에 많이 산다고? 뒤졌다. 다 잡으러 간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악플로 앵그리덕님 라가리에 갯지렁이 잡아가지고 쑤셔 넣으려고 한강으로 왔습니다. 갯지렁이들이 물 위로 올라올 때가 3월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만 딱 올라온다고 해요. 지금이 딱 그 시즌이고 이 녀석들이 대발생할 때는 수천 수만 마리가 한강을 다 뒤덮는다고 합니다. 수면 위로 올라오는 이유는 짝짓기를 하려고 올라온다고 하는데 그 철이 아주 짧아가지고 그때만 싹 올라온다고 해요. 심지어 이 녀석들은 새벽에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시각이 새벽 3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늦은 시간에 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대발생을 하진 않았습니다. 오! 한 마리 있어요. 자, 여러분, 저기 춤추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저 녀석이 바로 물갯지렁이라는 녀석인데 일반 갯지렁이와는 다릅니다. 일반 갯지렁이라고 하면은 낚시에 쓰는 미끼용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 미끼용으로 쓰는 거는 혼무시 참갯지렁이라고 불리거든요. 그 녀석이랑은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만졌을 때 느낌이나 아니면은 참갯지렁이는 입이 굉장히 날카롭게 갈고리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물리면 아픕니다. 근데 쟤네는 그런 게 없다고 해요. 바로 잡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삐디알레끼 하나 있다. 지금 여기 안착을 했습니다. 지금 얘가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얘를 한번 툭 건드려 볼게요. 그렇지, 그렇지. 옳지, 레기야. 닥치고 들어가. 어, 뭐야? 아, 미안해. 느낌 괴롭겠네. 내려가라. 자, 여러분, 지금 요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요 녀석이 바로 물갯지렁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이 녀석이 한강에 대발생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너무 아쉽게도 대발생은 안 했고 요렇게 낱마리로 좀 가져가서 앵그리덕님 라가리 한번 쑤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앵그리덕님 리졌어. 어디니 물갯지렁이야? 빨리 나. 오, 저기 누구 계신다. 저분도 갯지렁이 잡으러 나오신 것 같은데.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형님! 빡이에요! 와, 충분히 형님, 여기 어떻게, 뭐하러 왔어요, 형님? 갯지렁이 잡으러. 형님, 같이 잡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오! 키가 197이어가지고, 중심에 약합니다. 아우, 진짜, 길다. 머린 줄 알고 딱 멈췄는데, 아직 가슴이네. 아이. 야, 조금씩 움직이는데, 바닥에서도 기어 다니는구나. 헤엄만 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일반 갯지렁이보다 다리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닫아버려. 작년에도 이거 잡으셨었죠? 그렇지, 그렇지. 그때는 얼마나 나왔어요? 여기가 전부 갯지렁이로 꽉 차.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사진에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렇게 꽉 찹니다. 시기를 잘 타야 이런 거를 볼 수 있지, 그게 아니면 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어, 예, 두 마리, 두 마리. 너무 멀리 있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늘어나, 늘어나. 아, 놓쳤다. 얘 들어가네. 제. 들어갔다. 야, 왜 들어가? 없죠, 형님. 어, 도망갔어. 이렇게 간단한 걸 놓친다고? 아니, 자존심 너무 상한데? 어, 형님, 저기 또 있어요. 잡게요, 형님. 잡아도 돼요? 잡아도 돼. 자, 오케이. 한 마리. 여기 또 있어요, 형님. 오, 여기 보시죠. 두 마리 1타 2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쓸고 춥고 개지렁이. 제가 한번 담아볼게요. 오, 징그러. 예, 형님 입에 넣으셨잖아요. 두 마리 털어. 우와, 야, 얘 진짜 크다, 그죠? 얘네는 안 물죠? 안 물어, 안 물어. 우와, 이게 지금 느낌이 어떠냐면은 낚시 미끼로 쓰는 참 개지렁이는 좀 딱딱하거든요. 근데 얘네는 개 물컹물컹 거려요. 진짜 내 루랄 같아요. 귀엽네, 보다 보면. 막상 이렇게 여러분 징그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이, 쑥스러워. 하이, 부끄러워 한 거 봐. 이거 펀치레기야. 벌써 세 마리인데요, 형님? 몇 마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50마리는 먹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분이 또 명색이 악플러인데 참교육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50마리는 먹어. 오케이, 50마리 갑니다. 고! 고! 사장님, 쟤네 왜 도망가? 니네 눈이 어디 있다고. 온다, 온다. 이때 빼야돼. 잡았으면요, 형님. 잡았어? 저는 사실 안 놓치거든요, 이런 거. 잡았네. 에, 얘는 근데 말랑말랑해서 터질 것 같아가지고 은혜처럼 다뤄줘야 돼요. 자, 요렇게, 이렇게. 오케이, 들어가. 근데 형님, 얘네는 물 안에서 걸어 다니네요, 그래도. 걸어도 다니지. 저는 무조건 헤엄쳐 다니는 줄만 알았거든요. 헤엄치는 이유가 룽가붕가로. 형님, 그렇게 하시나봐요. 못 하시네. 여기 앞에 또 있어. 오오오. 여기도 있어, 여기. 잠깐만, 나 손으로 잡아야겠다, 얘. 자, 일로 와봐. 오케이, 헤루지르레기야. 한 마리 들어가.
오케이 나이스. 그치 안 되죠. 쟤는 멀 것 같아. 멀다니요 형님. 키가 그래봤자 몇 센치 차이야? 쟤도 한 몇 센치는 아니고 저랑 한 20cm 차이 나는 거예요. 아 들어가네 안으로. 들어가 버려? 나왔어 나왔어. 아 이 버르장머리 옴레끼들 잡으셨어요? 오 크다. 원래 이렇게 잡는 게 아니거든. 원래는요? 여기 오자마자 이게 떠서 콘텐츠 끝났습니다. 한 마리 생으로 먹어야 되는데. 예? 아니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야. 저는 환영이죠. 아니 아니야. 친구 채널에서 보세요. 와 진짜 얘는 점액질도 엄청 많아요. 아 더러워. 꺼져. Shit. Fuck. 지금 한 놈 두 시기 석삼 너구리 오징어 6개 6마리입니다. 오 형님. 그렇죠 얘네 역시 경력자. 오케이 한 마리. 여기 형님. 저기 두 마리 1타입 한다. 오케이 한 마리 떴고 또 한 마리. 오케이 대발생은 아니어도 개체수가 많습니다. 야야야야야 로추 나왔어. 아 얇은 자식. 이번 생에 글렀구만 넌. 넌 나와 짝치기 못해. 앵그리동님 뱃속으로 들어가라. 이야 야야 붉은 척 하지 말고 꺼져. 근데 이게 얇은 애들이 있고 긴 애들이 있더라고요. 남자도 그렇잖아. 나는 굵은 편에 속해. 저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채널 망하기 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네가 희한한 게 일반 지렁이류는 빛에 도망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얘네는 빛을 쫓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빛에 몰린다고 해요. 낚시하는 집어등 같은 거 켜놓으면 얘네 엄청 몰리겠네요. 가로등 때문에 여기 앞으로. 그렇구나. 아 또 들어간다. 하지만 형님은 키 197에 두꺼운 사람입니다. 잡았어요? 잡았다. 아 역시 역시 두꺼운 사람은 달라. 여러분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됐다. 될까요 형님? 되지. 예. 전완근을 키우는 거야 이거. 랄근 랄근. 나 너한테 허락받은 거 있어. 내 해 뜨려는 칼 이름 정해졌는데. 뭔데요? 랄도. 원래는 뭐예요? 릴도. 센데. 와 많다. 금방 많아지네. 오케이 앵그리덕 리졌다. 지금 갈매기 울음소리 혹시 들리시나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갈매기들이 저기에 미친 듯이 앉아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 시즌 때 대발생을 하는 거 알아가지고 갈매기들이 와서 물개지렁이들을 먹는다고 해요. 생태계의 흐름을 본능적으로 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야 어디가? 어디야 헤로지네 줄게. 너 어 잡았다. 어 안돼 안돼. 일로 일로. 어 얘 근데 죽은 척을 하는 거예요 형님? 건드면 놀란 거. 놀란 거예요? 놀래지 마. 미안하잖아. 움직이지 마. 뒤진다. 안돼 안돼. 낙사했어. 어 살아났네. 막 들어갔다 나왔다. 야 이 릴도 같은 놈아. 나온다. 어디 어디. 야 나오지 마. 빼 그냥 거기서. 오 야 오 shit fuck. 아 yes. 가만 어 yes. 어디야? 어 뭐야. 예 yes. 어. 아싸 두 마리 됐다. 얘 이거 한 마리예요 형님? 지금 손이 없잖아. 입으로 빼. 죄송해요. 저 둥둥 뚫는다. 이거요? 얘네 무슨 이물질 같은 거. 아, 아유 더러. 어우 끈적거리네. 그것도 드셔야지. 저 말고요. 앵그리동님이. 어, 아 이거 너무 작은데. 잘 먹겠습니다. 오 여기 많다. 여기 두 마리. 아싸. 야. 일단 귀는 어두워요. 야 이리 와 새끼야. 이제 자르지 마 자르지 마. 들어가라. 몇 마리야 근데? 꽤 되는 것 같아요. 100마리 잡아가자. 너무 적게 먹이는 거 같아. 앵그리덕님 리저스. 내가 이를 절고 충군이 형님을 데려왔다. 그러면은 형님 대발생을 할 때는 여기가 가득 차요? 가득 차요. 우와 다 그럼 교미를 하려고 올라온 거잖아요. 거의 그러면 원 밀리언 썸 정도 되겠네요. 잡혀라. 그렇지. 넣어줄게요. 얘네가 뭘 계속 뱉는 거예요 형님? 어 이상한. 우와 이게 뭘까? 렁에 아! 비슷한 비싼 냄새나? 비싼 냄새 안 나요 형님. 이 녀석이 헤엄을 칠 때 저렇게 예쁘게 이렇게 웨이브를 하면서 쳐가지고 대발생 됐을 때 보면은 물멍을 하게 된답니다. 물에 디딜 틈이 없이 가득메어가지고 헤엄을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뭔가 몽롱할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가요 형님 보셨을 때? 배고파. 내가 이상한 사람한테 질문을 했구나. 이야 이 예쁘다. 어 예쁘게 잡아버려. 마리수 괜찮은데요 형님? 아유 앵그리덕님 아유 뒤지셨어요. 부럽다. 왜요? 하는 거 뒤져서. 악플 쓰지 말아라. 이렇게 된다. 나도 악플 계속 써야지. 바퀴벌레 걱정 이르자. 형님 바퀴벌레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 아직이 기록이지 않아요? 아직? 200일 되면 먹어드릴래. 무슨 200일이요? 우리 와서 악플 달고 드시는. 아 진짜? 바퀴벌레 먹방 1위자 이렇게? 어 지금 98일 90... 야 100일만 힘내시오. 뭐야 얘 개 큰데? 강준치인가? 엄청 다쳤다. 잡아볼까요? 양쪽으로 형까지 들어가겠다 그냥. 아 힘 아예 못쓰네 강준치인가 보다. 어, 엄청 병들었네. 피부병 장난 아닌거죠? 어. 놔줘야겠다. 강준치가 생태계에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쟤는 내일 뒤져요. 괜찮아.
괜찮아? 야, 괜찮아? 아, 살았어. 와, 형님. 와, 씨. 이러고 있어. 와, 진짜 무서운 게 이거 나무 보이시오? 찍힐 뻔했어, 얼굴. 이게 삐죽한 거였으면 전 진짜 끝났어요, 형님. 개찌렁이가 더 나은 인생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게 돌이 물이 빠져가지고 너무 미끄러운 상태인데. 아헤헤. 어떡해, 어떡해. 초배라. 한 번 더 자빠져야지 그림 나올 것 같아. 나는 100만 유튜버다. 난 자빠질 수 있다. 자. 죄송합니다, 형님. 와, 그래, 많이 잡았다.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뭐 잡으러 오셨어요? 갯지렁. 드시는 건 아니죠? 네. 미끼로 쓰시는 거예요? 네. 아, 여기 먹으러 왔는데. 많이 잡으세요. 네. 형님, 최근에 수루스트림이 먹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땠어요? 맛있었어. 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아니, 오늘 조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간간이 낱마리씩 잡았는데도 많이 나왔어요. 와,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맛있게 먹어.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초은근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나한테 와갖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아주 지독한 분이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네, 형님, 저 형님 때문에 이혼했습니다. 형님 뚱쭉 조전이인지 뚱쭉 니김이인지 그거 안 먹으려면 저 가만 안 있습니다, 진짜. 아유, 빵님 잘 됐네. 마침 그리샤도 누가 탈출하고 싶었는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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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이거 완전 리친 사람이네. 탑블레이드 고우슈 리라라다가 신수나무 지렁우여가서 다시 달팽이 집어넣고 윙가드는 레비오사로 봉이 돼버린 랄랄이친 로라의 렛게 아니야 이거. 그렇게 우린 다시 만나기로 했다. 라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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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왔나 보다. 라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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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안 둬. 라오나! 라오나! 자, 여러분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소룡탕에 이어서 또 1년 동안 꾸준하게 댓글을 써주셔가지고 결국 갯지렁이를 같이 먹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39살이 된 함진성입니다. 어? 이름 괜찮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아, 진짜요? 오. 안녕하세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 때문에 어제 밤에 한강까지 가서 갯지렁이를 잡아왔습니다. 제가 이녀 잡는 형님 상처 보이시나요? 상처가 이렇게 됐어요. 진짜 제가 넘어졌어요. 지렁이가 문 게 아니야? 얘가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일반 홍무시 갯지렁이 있죠? 네. 얘는 이빨이 엄청 이렇게 날카롭게 돼 있잖아요. 네. 얘네는 이빨이 없어요. 바로 먹어도 됩니다. 형님 한번 만져보세요. 어머. 오! 잘 만지시네. 이빨이 없구나? 이빨이 없고 엄청 흐느적거립니다. 제가 323일 전에 지렁이탕, 토룡탕을 먹었었어요. 그 전에는 우리 형님이 700일 정도를 토룡탕을 먹어주세요를 쳤어요. 진짜로. 내가 그걸 보고 이분이랑 꼭 먹어야겠다 해서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어떤 이미지를 상상했냐면 이상한 사람을 볼 것이다. 허우대조차 나는 이상하게 상상을 했죠. 얼굴을 모르니까. 네. 딱 만났는데 형님이 너무 잘생기고 멀쩡한 거야. 감사합니다. 좋은 거 아닌데요, 형님. 아니, 잘생겼다네. 그래가지고 더 놀랐고, 그리고 심지어 글 쓴 처음 시초가 형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형수님이에요. 그래서 전 솔직히 오늘 형수님이 같이 오실 줄 알았어. 나도 그래서 같이 오려고 했는데 와이프는 이제 육아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다음 탄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요거는 무조건 저희들이 처먹어야 돼요. 그거 다 먹는다고 요거? 당연하죠, 형님. 아니, 그리고 내가 왜 먹어? 나는 본인만 잡아먹어보자 이렇게 썼지 언제 내가 같이 먹는다고 했어. 자, 제가 고정 댓글에 댓글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같이 드시러 오시죠 하니까 형님이 오케이라고 했어요. 내가 오케이라고 했다고? 했어. 요 와이프가 있어. 아니야 이거. 미쳤던 내가 이거 왜 먹어. 그래서 다음 탄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한 6개월 이후 정도 저희는 좀 텀을 줘야 지루하지 않게 하지 않을까 해서 1년 뒤면은 제가 봤을 때 아드님이 어린이집에 갈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때 비잖아요, 시간이. 그때 제가 형수님한테 먹일 거를 싹 들고
쳐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어떻게 먹을 거냐. 형님이 계속 쓰신 쭝득지어이. 베트남에서는 부침개처럼 해서 먹는데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 부침개는 튀김가루랑 전분이랑 섞어가지고 호박 썰어놓고 먹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가루들이 없이 계란을 풀고 대파, 고추 요 정도만 넣고 쫙. 지렁이 계란 후라이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잡아온 이유가 현지에 딱 그 느낌을 맛보기 위해서. 아니 나 코리안 스타일로 원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컨텐츠가 뭐냐? 바로 베트남 쭝득지어이를 한국에서 먹어보자! 얘가 지금 만졌을 때 어땠어요? 미끌미끌하죠? 이빨이 없으니까. 어후. 그리고 이거 한번 놔보세요. 놓고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되게 미끌미끌하죠? 예, 예. 점액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점액질이 익히지 않고 생으로 먹으면 절대 안 된대요. 살라모네균과 대장균. 럴사 엄청 익네? 그렇죠. 럴사 거의 미치는 거예요. 변기 터지는 거예요. 현지에서도 회로 안 먹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익히면 다 날아가는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요새가 한번 데쳐주도록 할게요. 물 한번 받아주세요. 토룡탕 했을 때 워터야 기가 막히게 맛있게 치시더라고요. 하나 둘 셋 워터야! 이렇게 긴 워터야 처음 들어봤어요. 형님 이거 냄비 팅 해주세요. 냄비 팅 할 때 내가 세상에서 제일 못생겼다 라는 표정으로. 어, 왜? 왜? 예시 한번 보여줘봐. 내가 따라해볼게. 알겠어요. 냄비 팅! 아 완전히 죽으라는 소리구나. 나 우리 직원들 보면 큰일 났다 이거. 냄비 팅! 인덕션은 7,7,7 7만 번! 와 진짜 많이 계셨네. 자 이제 요거 끓일 때까지 기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형님? 쉽지 않죠? 힘드네. 방법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난 계속 쓸 거예요. 네. 오늘 영상 끝나고 또 쓰시나요? 당연히 써야죠. 더 센 걸로 이거보다? 당연하지. 아니 내가 헌터빵을 얼마나 좋아하면은 이 먼 데까지 내가 왔겠어. 그러니까 제가 사실 연락을 드렸는데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거거든요. 원래는 안 오려고 했어요. 당일에 월차가 안 돼요. 네. 왜냐면 이 갯지렁이가 올라오는 게 되게 갑작스럽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제보를 받고 가면서 형님 그 내일 와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했는데 흔쾌히 오신다고 해주셔가지고. 아기가 아프다고 뻥쳤습니다. 잘리거나 이거. 아니 괜찮아요. 어차피 대표님이 싱가포르에 있어. 난 유튜브는 못할 것 같아. 왜요? 지나가다가 관심 받는 게 너무 싫어서. 저는 그게 좋아서. 저는 배우인데도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건데. 형님 근데 배우인 거 다 들켰던데요? 아 그래? 이분 배우셨네요 이런 거 엄청 많았어요? 형님 이름만 쳐도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배우를 하면 원래 처음엔 저도 관심을 되게 많이 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도 네. 있고 어느 날 집에서 놀고 있는데 이모가 나한테 그냥 오더니 툭 던지는 거야. 야 너 그 보조 출연해서 돈 좀 벌어먹고 사냐? 이러는 거야. 나는 배우인데. 어차피 난 단역이라고 난 인정을 해. 그래도 난 거기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갖고 있고 기초부터 해서 나는 꾸준히 탄탄하게 올라왔는데 일반인이 봤을 땐 모르는 거야. 포괄적으로 보조 출연으로만 보는 거야.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상처였어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 그냥 주변한테 배우라고 절대 얘기를 안 해. 근데 배역이 진짜 많이 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 이상한 사람이 올 줄 알았다고. 근데 멀쩡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또 배우야. 그래서 이런 인연이 아니라 이게 진짜 주작일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파핑 저도 청작해주셨는데 청작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안 맞췄었어. 그랬어?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네, 처음 만났을 때 대중 씨가 이 머리였고 지금 바뀌었네. 바뀌었네. 그리고 저는 댓글을 쓴 이유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 한번 실패를 해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도 했고 전체적으로 너무 힘들 때였는데 와이프는 한 달 정도 제주도에 내려가서 요양을 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우울증이 몰려온 거야.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게 우리 둘은 이제부터 애를 못 갖는다. 아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되게 우울해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이 영상을 보여줬죠. 헌터팡 영상을. 그걸 보더니 혼자 킥킥킥킥킥 되면서 그동안의 영상들을 쭉 보다가 아 이 사람은 뭘 먹어달라고 하면 먹어줄 사람이구나. 그 다음부터 영상만 떴다 하면 계속 쓰는 거야. 근데 이제 자기도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못 쓰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쓰래. 어떡해. 써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700일을 넘기고 있어. 근데 형님 봤을 때도 광기가 있거든요. 형수님이 더 해요? 저희 와이프가 장난기가 장난 아니에요. 네. 얼굴은 되게 선하게 생겼어. 나도 어떻게 보면 사기당한 거야. 되게 선하고 되게 착하게 생겼어.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기분 좋은 게 제 영상을 힘드시게 보시고 위로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뿌듯하죠. 저희 감사하고. 부부는 그래서 반대로 감사해요. 그리고 번아웃 했다고 이제 영상을 봤어요. 그거를 솔직히 제가 보지 않았으면은 제가 오늘 안 왔을 거예요. 그 영상을 이제 딱 보는데 헌터팡이 지금 육아도 하고 있고 컨텐츠도 제작하고 해외도 나가고 막 이러면서 가장으로서의 짐을 다 짊어지는 그런 시기예요. 본인이 뭐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얘기는 안 들리고 눈빛을 보는데 그 눈빛이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면서 아 오늘 와서 위로 좀 많이 해줘야겠다. 감사합니다. 저는 형님이 갯지렁이 먹어주면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끓거든요? 넣으시죠. 예. 할게요. 뭐 어떻게 넣어, 어떻게. 손으로 잡아서 넣어주세요. 들어갑니다. 들어가라. 우와. 오, 잠깐, 얘도 초록불 나와. 우와.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야? 지난번에는 그래도 색깔이 괜찮았는데. 어? 뻥치지 마라. 아, 진짜로. 조개 향 나요. 어? 그러네? 제가 이거 드신 분한테 들었는데 조개의 맛이 난대요. 어.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 먹겠죠. 누가 봐도 이건 색깔이 완전 독특한데 이거? 요 정도 데치면 될 거거든요. 바로 이거 끄면 형님 바로 카메라 써. 파마 오프! 아니 왜 계속 날 반가워? 어? 형님 잠깐만 배우 하시잖아요. 어떤 캐릭터가 들어와요? 선한 역할이라든가. 아니 그런 거 안 돼. 무조건 나쁜 놈. 무조건 나쁜 놈 그냥. 자 이제 요거를 아 이거 턴업 해야지. 말릴 뻔했네. 하나 둘 셋 턴업! 요거를 가져가서 체반에 걸을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육아하느라 굉장히 좀 더럽죠?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쉣 더 퍽! 촉감이 어때? 촉감이? 지금 상태에서? 네 한번 만져봐요. 어때요? 설사 만지는 느낌이에요. 아까보다는 좀 탱탱해졌다. 어, 그래요? 어. 뭔데? 자 이제 여러분 여기다가 계란을 풀어줄 건데 계란이 딱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잘! 아니 나 그거는 잘달 내가 발, 진짜 악플 썼다고 완전히 뽕을 뽑아버리는구나. 자 하나 둘 셋 잘달 'Cause you are my girl, you are the one that I wish. 계란은 두 개를 풀어줄게요. 자 이렇게 풀고 여기다가 라삭 보여주고 올리면서 바로 표정 해서 사무라이. 아 내가 알려주면서도 현 다 개빡세게 거네. 라삭 사무라이. 여기다가 우리 조미료를 넣지 말고 본연의 맛을 한번 느껴볼까요? 올리 계란에 그치 저거만 좋아요. 그래가지고 응. 형님 라삭 깨호 라삭 깨호 깨호. 괜찮아 다 그런 거야. 자 이제 넷지렁이 들어갑니다. 넣어주세요 형님. 잠깐만 왜 본연을 안 만져? 아까 내가 냄새 맡고 이상하다고 진짜 안 만지는 아니, 거지? 아니 냄새 한번 맡아보자. 어 그냥 조개 냄새인데요 형님? 기다려봐. 아씨. 자 이거 들어갑니다. 들어가라. 우와. 자 이제 섞어주겠습니다. 우와. 자 이렇게 다 반죽이 됐으면 딱 하나 남았습니다. 프라이팬. 그렇지. 어떻게 하면 제일 XX 같은 거 생각지? 나를 완전 렁신을 만드는구나. 후라! 자 기름 형님 아시죠? 입이 약간 네모가 된다는 느낌으로 해서 안나 이렇게. 아 왜 그래 나한테 이제 그만해. 자 형님 갑니다. 하나 둘 셋 안나 자 팬이 다 달궈져가지고 자 갑니다. 아, 예, 잠깐 왜. 내가 쓸 수 있겠다. 이것도 지렁이 모양이 잘 나와야 되니까. 이야 비주얼은 확대만 하지 않으면 이게 지렁이지 몰라요. 가지 같기도 하죠 형님. 예, 예. 지지마 말이야. 오 뭐 형님 괜찮네. 아 비주얼 괜찮네요. 아 이게 익으니까 꼬매지는구나. 자 여러분 턴오프 왜 안 해요? 빠졌네. 자 여러분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열이 있어서 그런가 향이 되게 좋아요. 오. 그러면은 열기가 있으면 비린 맛이 덜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뜨거울 때 한번 먹어보고 좀 식힌 다음에 완전 식힌 다음에 한번 먹어보고. 오케이. 네. 자 형님 같이 하나 드시죠. 아씨 이렇게 먹을까요? 크게? 네. 여러분 여기 박혀있는 거 보이시죠? 오 향 되게 좋아. 향 좋은데? 네. 너무 크지 않아요? 아니면 먹읍시다. 추베르! 추베르! 뭐야 맛있던데? 너무 크고 중간중간에 뭔가 비릿한 향이 계속 올라와요. 뭔지 아세요 형님? 계란 후라이였다가 그 비릿한 맛이 들어올 때 살아있던 개지렁이의 그 흐느적거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왠지 입안에서 막 개지렁이가 막 이렇게 막 흔들흔들 나는 거야.
이게 노란 따지 먹어봐. 나도 모르게 손을 가리고 했어 진짜.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일부러 참았습니다. 헌터팡을 너무 사랑하니까 제가 여기서 오바이트를 하면서. 어우. 아 와. 뭐가 모래 같은 게 씹히지 않아요? 네, 네. 그게 제가 봤을 때 이인 것 같아요. 이. 그리고 지렁이 안에서 뭐가 막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터지는 느낌. 맞아요. 그런 느낌이 나면서 또 잡내 같은 게 살짝 나니까 맛있다. 이건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간을 했다 먹을만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진짜 완전 본연의 맛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조금 역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요거 지렁이만 따로 떼서 먹을래요? 남자답게 네. 그냥 우리 하나씩 먹읍시다. 와, 받아드리겠습니다. 초배를 다른 맛은 형이 하시 한번 하시죠. 좀 억울해서요. 초배. 아이 그거 안 돼. 아니 왜 나를 망가뜨려. 하나 둘 셋 추맨. 하나 둘 셋 제가 먹겠습니다. 네. 어 약간 이것도 뭔가 조금 꿉꿉해요. 꿉꿉하게 맞죠? 꿉꿉한데 생각보다 막 엄청 역하거나 비리거나 막 형우스러운 맛은 안 나요. 아직 입에 있거든요? 기습으로 태어났네? 아니 아직도 씻고 있어? 난 벌써 다 삼켰는데? 이게 무슨 맛이냐면 조개향이 확실히 나요. 근데 으스러지면서 안에 있는 것들이 조금 나오는 그런 혐오감 때문에 조금 먹기가 힘든 거지 맛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드셨어요 형님 근데? 네 먹었어요. 왜 발열이 떠지지? 아니 나 진짜 몰랐어. 아이고. 아니 손을 이러고 있더라고 이러고 그래서 왜 이거 불편하게 이러고 있지?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보이더라고. 먹게요 여러분. 네 여러분 먹게요. 근데 괜찮아요 생각보다. 아아아 목젖이 살면서 그렇게 많이 떨리는 건 처음 봤어요 저. 드르륵 내려가는 거. 자 마지막 먹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추메름 추메름. 맛이 좀 다르네요? 찍어가지고 그런가? 아 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아쿨러님이랑 개쥐를 잡아서 먹어봤거든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마지막 거는 식으면은 일단 절대 먹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 아무도 이거 안 먹을 거 아는데 혹시 저희처럼 령신처럼 먹으실 분 계시면요 절대로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마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또 무언가가 하나 달려있을 거예요.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그때 또 우리 형님과 형수님까지 해가지고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제가 제안을 할게요. 제가 댓글을 쓰면은 거기 아래에다가 뭘 먹어줬으면 좋겠다 추천 거기서, 네, 추천을 해주시면 거기서 따봉이 제일 많은 거를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너무 좋다. 근데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음 편엔 와이프가 먹잖아. 단 먹을 수 있는 걸로요 여러분. 독이 있거나 그런 거 안 되고 먹을 수 있는 상식선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은 형님 어떻게 하냐면요 헌터 방아 이렇게 혀가 나와야 돼요. 자 헌터 방아